뭐할수 있어? 디베스테이팅 할수 있다. 디베스테이팅은 황폐화 시키는 거지. 뭔가 다 파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지진과 허리케인이 예시죠. 뭐에? 자연 재해의 예시죠. 그들은 과업터 지금까지 죽였는데 수없이 많은 수의 사람들을 죽였죠. 심지어 파괴했지. 뭘 파괴했어? 전체 도시와 그 마을과 그리고 도시들을 파괴했죠. 뭐에도 불구하고 화산들이 똑같이 모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화산의 분출은 리졸틴 하면 야기하다 그죠? 네, 야기하다. 야기할 수 있는데 뭘 야기할 수 있어? 새로운 자연의 풍경을 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연의 풍경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죠?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해볼까? 자이언트 코스웨이. 그 앞에 대문질로 있단 말은 이게 고유명사라는 얘기죠. 어떤 다 이름이야, 그냥. 어디에 있는, 카운티 이곳에 있는, 네, 노던 라인랜드에 있는 이곳에 있는, 네, 자이언트 코스웨이가 그것이 하나의 예시죠. 이런 현상에. 그치? 네. 이슬 이걸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거 수송태라고 하죠. 그건 믿어지죠. 대대가 믿어지지. 뭘 믿어져? 비숍이, 대리 비숍이 아마 이게 주교인가 그럴 거 아마. 천주교에. 네. 대리 비숍이 발견했죠. 뭘 발견했어? 자이언트 콜스웨이를 발견했죠. 1692년도에. 그리고 이 비숍은 퍼뜨렸죠. 말을 퍼뜨렸지. 뭐의 말? 말. 그것의 존재의 말을 퍼뜨렸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호기심을 퍼뜨렸던 거죠. 뭐에 대한? 이런 자연의, 네, 다시 이렇게 하네. 문장을 봤더니 이렇게 꾸며주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네. 여기까지 하고 이게 동사네. 그리고 이런 호기심, 근데 뭐에 대한 호기심? 이런 자연의 풍경에 대한 호기심이 계속해서 뭐한 거야? 자라고 성장하고 커진 거죠. 그치? 그래서 한번 목소리 들 때마다 느낀 건데 목소리 진짜 좋은데 좀 깔리면서 네, 네. 어포인트 네. 모모에 따르면이지 뭐에 따르면 하나의 버전 뭐의 버전 아이리시의 전설의 버전에 따르면 아이리시 하면 아일랜드 얘기하는 거지 아일랜드 전설의 버전에 따르면 자이언트 콜스웨이가 형성됐던 거죠 뭐였을 때 스코틀랜드의 거인 뭐라고 불리는 핑걸이라고 불리는 거인이 아일랜드로 왔을 때죠. 뭐하기에? 싸우기 위해. 뭐랑 싸우러? 아일리시 전사와 싸우기 위해서죠. 근데 그 전사가 또 이름이 뭐라고 불려져? 핀 맥쿠리라고 불려지는 거죠. 하나만 더 하면 이 아일리시 전사는 훨씬 더 작았죠. 그래서 그는 트릭 속이다죠. 핑거를 속였던 거죠. 네,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 프리텐드는 못 모인 척 하다거든요. 그럼 모인 척 했냐면 네. 전설이 된 얘기야 갑자기. 모인 척 했냐면 아, 그 자신의 베이비, 아이인 척 했죠. 그럼 핑거는 두려웠지. 뭐하기로써? 얼마나 클지. 그 베이비 아빠가 얼마나 클지. 머스테이 피피는 못 모임에 틀림없다. 그죠? 그의 아이의 아빠는 얼마나 클지가 두려워 걱정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큰데 애는 아빠는 얼마나 클까 이렇게 했던 거지. 그럼 뭐 했을 때? 핑거리 도망갔을 때 어디로? 스코틀랜드로 도망갔을 때
그는 토론 티어의 과거형이죠. 뭐 했어? 코스웨이를 찢었던 거지. 그의 뒤에 있는 코스웨이를 찢었던 거죠.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핀이 뭐 할 수 없게 해서? 따라올 수 없게 하기 위해서죠. 코스웨이가 어떤 지형 협곡 같은 건가 보지? 한번 볼까? 이거야? 아닌데? 이렇게 된다.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지? 네. 네, 다음에. 땅을 찢었나봐. 다음에. 그러나, 과학자는 지금 알죠. 뭘 아냐면, 자이언트 코스웨이가 결과라는 걸 알죠. 근데 뭐의 결과야? 화산 활동의 결과라는 걸 알죠.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게. 그래 볼까? 자이언트 코스웨이는 컨테인 담고 있는데 대략 4만 개의 기둥을 담고 있죠. 근데 뭐로 만들어진? 네, 이그노스 락 월스를 또 저번에 했던 거네. 아씨 또 까먹었다 이것이. 또 까먹었다. 화성암. 그래. 화성암의 바위에 화성암의 바위에 월스를. 네, 다음에 봅시다. 뭐였더라? 월스를. 현무암, 현무암. 다시. 좀 기억해. 화성의 바위에 현무암으로, 네, 만들어진 기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이게 기둥이었나봐. 그치? 그 다음에. 엔트림은? experience. experience? 경험하다죠. 경험했는데 뭘 경험했어? 무거운 화살 활동을, 심한 화살 활동을 경험했던 거죠. 이제 대략, 언제 50일, 그러니까 1년이 100만이거든. 그러니까 5천만 년과 6천만 년 전에 아주 극심한 화살 활동을 경험했던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몰튼의 현무암은 만들어냈는데 뭘 만들어냈어? 라바. 라바는 용암의 플래튜, 고원, 대지를 만들어냈던 거죠. 네, 이것이 하든드. 뭐 했어? 굳어졌고, 단단해졌고, 크랙. 갈라졌죠? 뭐 할 때? 그것이 식을 때 달라진 거지. 그리고 기둥이 형성됐던 거죠. 그 결과로서 기둥이 형성됐던 거죠. 그치? 식어지면서 갈라진 거 있나 보지? 네, 여기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자이언트 코스웨이 가고 싶네요. 네, 볼까? 자이언트 코스웨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였어? 인기 있는 관광 명소였죠. 뭐 이후로? 1800년대 이후. 약간 현무암 기둥이 뭐 중에 하나냐면, 가장 잘 알려진 피처, 특징들 중에 하나죠. 뭐에? 자이언트 코스웨이에. 그치? 또한 수백만 년의 뭐가 웨더링이 뭐냐면 계절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뭐 이 바람 불어서 침식은 좀 아니고 뭐지 마모 아니 마모 좀 이상 침식 왜들 날씨 때문에 막 깎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침식 잠깐만 웨더링 네 백만 년의 날씨, 침식이라고 하자, 침식. 침식 활동이 야기했는데 뭘 야기했어? 특정한 스트럭처 뭐니? 구조를 야기했죠. 근데 그 구조가 리셈블. 닮았는데 뭘 닮았어? 다시 이 구조가 닮게 만들었죠. 서브젝트가 주제고요. 사물을 닮게 만든 거지. 근데 서치에서 뭐 같은 사물? 자이언트 붓이나, 자이언트 하프나, 자이언트 게이트 같은 내 모양을 담게 한 거지. 그러니까 바람에 불고 막 파도가 쳐가지고 다 마모시켜가지고 뭐 거인의 부츠라든지
거인의 하프, 거인의 뭐 문 이런 걸 만들어냈나봐. 이제 한번 보자. 말로 하면 안 되고 눈으로 보자. 어, 다이언트 부츠 이런 거 만들어낸 거예요. 나무 수식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건 이제 기둥이라고 한 거고. 어, 멋진데? 다이언트 코스웨이. 네. 다음에 계속 들어갑시다. 사람들은 왔죠. 이 지역에 왔죠. 뭐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Not only able서 비교거든요. A뿐만 아니라 비교야. 뭐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뭘 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이언트 코스웨이를 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뭐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보고 오는 거죠. 뭘 즐기기 위해서? 아름다운 경치,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거죠. 어딜 따라서? 코스트. 해안을 따라서.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집중하시고요. 네, 모처럼 다른 자연의 경이로움처럼 조치가 취해져야만 하죠. 뭐하기 위해서? 프리서브. 프리서브 보존하다. 보존하기 위해서. 뭘 보존하기 위해서? 자이언트 코스웨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만 하는 거지. 많은 사람은 일하죠. 뭐로써 일해? 보존한 보존의 볼런티어. 자원봉사자로서 일하죠. 뭐하기 위해? 돕기 위해. 뭐하는 걸 돕기 위해? 이 지역을 보존하는 걸 돕기 위해서죠. 그리고 유지하는 위해서죠.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죠. 유동자인 여기 맨 처음에 다녔던 다녔죠. 어, 그래. 자원봉사자들은 픽업, 줍죠. 뭘 들어? 쓰레기를 줍죠. 그리고 관리하죠. 뭘 관리해? 길을 관리하죠. 그리고 행하죠. 뭘 행해? 다른 의무들을 행하는 거죠. 그건 중요하죠. 뭐 하는 게 중요해? 보존하는 게 중요하죠. 물. 자이언트 콜스웨이를 보존하는 게 중요하죠.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의 아름다움이, 네, 수동태죠? 감상되어지기 위해서죠. 그죠? 다가올 수년 동안. 그죠? 앞으로 다가올 해 동안에 감상되어지려면 이걸 보존해야 된다.